이전에 비해서 좋아진 느낌을 이런 식으로 타노스와 대적했던 타임스톤도 꽤나 밝게 빛납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이벤트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전매기의 보드 아닙니다.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죽을...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피규어를 보여드릴 것인가? 핫토이 마블 피규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블 중에서도 정말 캡틴 아메리카 말고 캡틴 마블을 준비해봤습니다. 하이. 사실 많은 히어로들 가운데 이 캡틴 마블에 대한 인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단독 영화를 안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고 우리나라에서 580만 명이나 들긴 했지만 1000만 명이 넘었던 인피니티와 엔드게임, 블랙팬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애매할 수 있는 관객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페이즈 4들을 쭉 보시려면 캡틴 마블을 좀 보시고 이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캡틴 마블 단독 영화에 나왔던 모니카 램보가 페이즈 4 시작이 완다비전에서 등장해요. 커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봐서라도 캡틴 마블 조금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블 뽕을 좀 채우는 의미에서 자 올라와라 캡틴 마블 뽕 올라와라 단독 영화 버전에 같은 친구들인데 일반 디럭스를 이렇게 따로 해놓고 자 엔드게임 버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MMS575번이고요. 쇼컷의 캡틴 마블의 엔드게임 버전 되겠습니다. 엔드게임 박스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29만 원대라고 보여집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이벤트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다다 핫토이 2022년 다이어리까지는 아니고 노트인데요. 이 안에 스케줄러도 조금 할 수 있고 뒤쪽은 프리 노트 무려 20분을 뽑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싶으신 분들 마음껏 또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 캡처해서 아래 주소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실 때 본인의 닉네임까지도 좀 같이 보내주세요. 2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짜잔! 박스 한번 열어보면요. 본체와 파츠들이 좀 보입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어벤져스 마크가 보이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카로디니 칼. 자, 정말 수많은 피규어들을 뜯어보지만 피규어는 뜯을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져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 단독 영화 버전과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색깔이 딱 그냥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파라면 얘는 팥빨? 디자인도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은 여기서 막 바꾸잖아요. 조정하는 그런 걸로. 또 뭐 좀 바꿨나 봐요. 약간 뭐 질렸는지. 가슴 명치 쪽까지 좀 내려와 있는 마크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가 있고 여기는 살짝 유선형으로 올라가 있다면 대각선으로 딱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 이 삼각형의 느낌이 갈비뼈 쪽에 들어가 있다면 여기는 가슴 옆으로 딱 옹기종기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암가드 자체 다이아몬드 여기 위에가 좀 잘려있죠.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살짝 있고 어깨장갑도 달라요. 색깔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좀 다르고요. 허벅지 문양들이 아예 달라지긴 했네요. 그리고 무릎 보호대도 없어졌습니다. 벨트 밑으로 천이 보입니다. 처음에 그 엔드게임 딱 등장해서 그 함선 뿌시고 올라오면서 딱 이렇게 할 때 요게 살짝 나풀버렸거든요. 그죠? 약간 얇은 고무 그런 느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얇은 재질의 천이다. 뒤쪽도 완전 스타일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색깔뿐만 아니라 패턴들도 좀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부츠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브 시대의 부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츠에서 장화 느낌으로 조금 바뀐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헤드 자체도 조형모지만 이마 옆쪽으로는 떠있는 표현들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단독 영화 버전이랑 또 조금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엔드게임 버전이 조금 더 날카로워진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선한 인상의 단독 영화 버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코라든지 턱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일까요? 헤드 조형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허리는 살짝 움직임이 통인데? 와, 이 바디 자체가 굉장히 짱짱해서 많이 움직이면 이 수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들은 다 할 수 있다. 앞으로 팔 뻗기도 이 정도 다 되죠. 스탠드 캡틴 마블의 심볼 딱 들어가 있는 육각 스탠드. 아, 이게 그게 없다. 캡틴 마블의 이 마스크가 엔드게임 버전에는 들어있지 않네요. 영화상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파츠가 많은 단독 영화 버전으로 가야 되니 그런 것들을 고민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중에 당연히 띄워줄 수 있는 이런 스탠드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파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색이 완전 반대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장갑을 끼고 있는 단독영화와 다르게 엔드게임은 파란색 장갑을 끼고 있고요. 장갑의 패턴 또한 다릅니다. 까만색으로 또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금색도 이렇게 또 좁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손은 주먹 쥔 손 한 쌍. 뭔가를 막 잡아서 이렇게 꽉 짚는 듯한 느낌. 그런 손 한 쌍. 타노스 장갑 그 나노 건틀렛을 딱 잡을 때 그 손 파츠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또 한 쌍. 포톤 블래스트 할 때 나오는 투명한 그 주먹 쥔 손 파츠가 또 한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작의 캡틴 마블의 손은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이 친구는 그냥 생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손은 총 4쌍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가드도 한 쌍이 더 들었습니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투명한 재질의 암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낄 수가 있게 또 되어 있어요. 요거 에너지를 팔에 감싸고 있는 듯한 이펙트 파츠가 또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단독영화 버전과 똑같은 이펙트 파츠인데 조금 더 진한 여기가 단독영화 버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포톤 블래스트 맛있는 솜사탕처럼도 생겼지만 메테오처럼도 생긴 손목핀에다가 주먹 대신에 요걸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건전지를 끼워주고 라이트가 나오는 모습까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들은 파츠 엔드게임 마지막에 캡틴 마블이 또 큰 역할을 해주지 않아요? 스파이더맨에게 받아서 여자 히어로들과 함께 돌진을 하죠. 그때 나노 건틀렛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미지 입은 모습들 요거는 또 엔드게임 타노스 배틀 데미지 버전 나왔던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또 하지만 핑건 스냅이 있었다라는 그런 차이도 있고 그때는 인피니티 스톤이 다 들어있지 않았잖아요. 그런 차이고 엔드게임 타노스 움직이는 전지가동 손은 이 친구도 다 그때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기 뒤에는 그냥 막혀있어요. 라이트는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 살짝 열어주고 여기를 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불을 켜면 굉장히 밝은 빛이 나오죠. 타임스톤도 꽤나 밝게 빛납니다. 원래 요 끝에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다 잘 보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타노스 엔드게임 배틀 데미지 버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물론 쓰임새는 좀 다릅니다. 요거 할 때는 칠 때 얘가 가서 이렇게 막는 역할이고 요거는 달릴 때 역할이긴 한데 디자인 자체, 퀄리티 자체, 데미지 자체 다 비슷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날아가지 않나요? 그죠? 너무 심하게 하면 여기 약간 뜯어질 것 같고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좀 조심을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명장면들 중에 제가 몇 가지 포징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팔에 라이트 들어오는 거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팔을 양쪽에 뺐을 때 이렇게 손목 핀 자체가 라이트를 들어올 수 있게 설계를 해놨고요. 살짝 열면 안쪽에 암가드에 숨겨져 있는 건전지를 넣는 부분이 나옵니다. 캡틴 마블 단독영화 버전 양쪽에 불 같이 나오고 헤드 닭볕을까지도 막 나올 때 엄청나게 제가 막 소리를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찐입니다, 찐! 아, 멋있어! 단독영화 버전도 궁금하시면 이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진짜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 안 질리고 하냐고 예전처럼 대박 영화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도 계속 수집하는 게 너무 좋아요. 피규어들로 인해서 그 영화들을 또 기억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엔드게임을 또 다시 보기 시작을 했고 캡틴 마블 단독영화도 또 봤어요. 또 재밌더라고요. 하세요. 자 그러면 이펙트 파츠들 한번 싹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라이트 레프트가 또 돼 있겠죠. 이렇게 꽂았을 때도 이 까만색 안쪽에 건전지 넣는 이 부분이 이질감 없이 딱 이렇게 맞아져요. 반투명하지만 느낌은 좋아요. 그리고 라이트를 지금 켰습니다. 이런 느낌. 확실히 주먹을 줬을 때는 얘가 약간 이제 노란색이랑 같이 돼 있을 때랑은 또 조금 느낌은 다르네요. 얘도 오랜만에 한번 켜볼까요? 같은 이펙트 파츠를 넣었을 때 차이는 이런 느낌입니다. 눈과 이 닭뼈슬까지도 들어오면 뭔가 조금 더 풍성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죠. 그래도 괜찮아요. 주먹을 한번 또 바꿔 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타노스와 대적했던 그런 장면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파츠 교환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단독 영화 버전보다 루즈는 좀 적다. 고양이 구스도 들어가 있지 않고 쭉 뻗어나가는 포톤 블래스트 큰 거 있죠. 그거도 없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마스크 쓴 헤드도 없는데 이거는 사실 영화 고증에 따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선택은 뭐 됩니다. 두 개 지금 나와 있는 단독 영화 버전과 엔드게임 버전 중에서 나는 뭘 골라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캡틴 마블은 안 봤어요. 그리고 엔드게임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 친구 가는 게 맞고요. 난 캡틴 마블도 봤고 엔드게임도 다 봤어. 루즈 많은 게 좋아.
가성비를 좀 따져야 돼. 그러면 이 디럭스 버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고 시세도 단독 영화 캡틴 마블 버전이 또 나쁘지도 않거든요. 샹치의 쿠키 영상 얘기 좀 할 거예요. 혹시나 듣기 싫으신 분들은 건너뛰기 하세요. 캡틴 마블이 샹치 쿠키 영상에 잠깐 나오는데 그때는 또 쇼컷에서 머리를 또 좀 길렀더라고요. 뒤에 나오는 캡틴 마블은 또 쇼컷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타노스와 1대1로 맞짱을 뜰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블 히어로 캐릭터 캡틴 마블 엔드게임 버전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타토이 이 노트 받고 싶으신 분들 좋아요 꼭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신 거 아래에 메일 주소로 꼭 보내주세요. 댓글 달았던 그 유튜브 닉네임 꼭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